뭐가 없어졌는데 그래?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만든 초콜릿이 없어졌어! 아 뭐야 이장이야? 아, 사라진 초콜릿. 초콜릿이 누가 훔쳐갔어? 야 훔칠 게 없어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훔쳐가냐? 아무리 받고 싶어도 그렇지? 초콜릿이 없어졌다니. 우리가 어제 다 같이 모여서 만든 초콜릿을 말하는 거야? 이게 원래 남녀공학이면 우정으로 주잖아 초콜릿. 야 너 초콜릿 받았냐? 자 너랑 나랑 친하니까 우정으로 주는 거야. 오해하지 마. 뭐 그런 거 있잖아. 우정의 초콜릿인데 이거 우리가 받았으면 이거 되는 건데 이거. 그러면 지혜 네가 일단 가지고 있다가 아침 자습 시간에 다시 주기로 했잖아. 우정 안 줘요? 아 그래? 남녀공학에서? 준다고 들었는데 남중당구 나와서 안 줘? 우정도 없어? 요만한 미니셜 이런 것도 안 줘요? 키스에스 이런 것도 안 줘? 우유송 아몬드님 벌써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뿌잉뿌잉. 남구에선 안 주지. 애들이 다 같이 만든 초콜릿이 넣어둔 상자가 진짜 없잖아. 이럴 수가. 애들이 다 같이 만든 초콜릿이 어떻게 된 거야 지혜야? 그 상자를 잃어버릴 정도로 작지도 않잖아. 아니 오히려 너무 커서 문제였지. 내 자리에 놔두면 애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하니까 뒤쪽 사물함 옆에다 놔뒀는데. 사물함은 교실 뒤편에 줄지어져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뒷문과 가깝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른 반에라도 가져갈 수 있겠죠. 좀 설명이 좀 심하다. 이게 아무래도 추리 모드가 있기 때문에 약간 탐정의 시점으로 보는 건가 봐. 예비반 여자아이들이 어제 다 같이 모여 만든 초콜릿. 그 초콜릿이 든 상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혹시 누군가 훔쳐간 걸까요? 의문점을 추가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분명히 사물함 옆에다 뒀는데. 일단 진정의 지혜야. 다른 데다가 두고 잊은 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여기다 뒀다고. 아 그러고 보니 반장 아침에 나한테서 초콜릿 받아갔잖아. 네 초콜릿은 어떻게 됐어? 나 너한테 받은 다음에 바로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얼른 가서 확인해봐. 뭐야 안 줬어? 근데 왜? 어떻게 됐어? 네 초콜릿은 있어? 아니 내 초콜릿도 사라졌어. 그럴 수가. 초콜릿까지 사라지다니. 이건 명백히 초콜릿만 노린 범행이잖아. 반장의 사물함은 교실 안쪽에 있었습니다. 다른 반 학생이 가져갔다면 눈에 띄었을 텐데요. 같은 반 중에 하나야. 그렇게 작은 상자도 아니니까 다 같이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일단 복도부터 찾아봐야. 이런! 종 쳐버렸네? 일단 수업 듣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다 같이 찾아보자. 응? 세이브 좀 한번 합시다. 문학 시간이네요. 당신은 어제 이 저주를 풀고 소원을 이루고 싶었으니까요. 수업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자면 여자들끼리 초콜릿을 만들었고 그 초콜릿을 윤재가 가지고 있다가 아침 자습시간에 나눠지기로 했는데 초콜릿이 모아두었던 상자가 없어졌어. 아침 자습시간에. 그리고 따로 받았던 반장의 초콜릿마저 같이 없어져 있어. 초콜릿만을 노린 범행. 일단 범인은 솔로다. 일단 당신은 당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범인을 추려내기 위해 수첩을 펼쳤습니다. 일단 4반의 박재민. 오늘 아침 당신은 그가 3반 앞을 얼쩡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현장을 다시 찾는 법. 또 그가 사람의 모습 보이는 것을 초콜릿 받았다는 것인데 그가 무식한 것은 이미 전교에 유명한 일. 그에게 초콜릿을 줄 만한 여자가 있었을까요? 다음은 남이나. 당신이 그녀가 아침에 현관에서 무언가 찾는 걸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당신을 보고 화들짝 놀라기까지 했고요. 방송 매니저 말로는 아침에 바빠 보였다고 했는데 사건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다음은 윤지혜. 그녀가 가장 범행을 저지르기 쉬웠을 겁니다. 초콜릿을 전부 가지고 있었던 상태고 문구점에 담요오면서 숨겨둘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제일 의심받기도 쉽고 동기도 없고 의심도 쉽지만 가장 범행이 쉬운 위치에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장. 따로 두었는데도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이도 별로 없더군요. 무엇보다 당신에게는 똑똑해 보입니다. 그녀가 초콜릿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초콜릿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그녀가 인간의 모습을 보일까요? 그녀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훔쳐가는 걸로 사람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초콜릿을 주고받는 의미는 커플이나 아니면 사랑한다는 얘기니까 그냥 훔쳐간 걸로 사람이 되진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반장은 아니야.
아까 방송부에 초콜릿이 엄청 많다고 그랬는데 남인아인가 걔가 챙겨간 거 아니오? 방송부실 가봐야겠어. 일단 세이브 좀 합시다. 지금부터 조사를 합니다.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는 건 일장과 같지만 이번 장부터 조사 모드가 추가됩니다. 돋보기 모드가 생기면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조사를 해야 할 장소에만 돋보기가 뜨게 되니 귀찮게 다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래, 잘했어. 조사 모드. 오케이, 오케이. 돋보기 뜬 곳만 조사 모드가 할수 있다. 세이브, 이거 세이브인가? S가? 저장하고. 딱 봐도 방송부실이야. 방송부실로 가자. 안성규, 성규야! 너도 교실에서 말하는 거 들었지? 이거 좀 잘못 만든 게 주인공 이름을 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야 몰입감이 배가 돼. 어차피 이쁜 애들 안 나오니까 뭐 필요 없는데. 오징어밖에 안 나와서. 애들이 기껏 모여서 만든 초콜릿이 통째로 사라져서 내가 총무 역할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안해서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윤지혜는 책임감 있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요. 자꾸 총무 역할을 맡곤 합니다. 또 집안도 꽤잘 살아서 이번에 예비반 여학생들이 윤지혜 집에 모여서 초콜릿을 만든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금수저네? 얼굴이 이쁜가? 여자들끼리 집에서 만들기로 했었는데 부피가 너무 한꺼번에 나가서 아침 시 5시간에 나눠주기로 했는데 무릎까지 오는 종이 상자 엄청 크네. 거의 그 라면 박스보다 더 큰데요? 4반에 최민주라는 애 때문에 다른 반 애들도 몇몇 모여서 만들었거든. 최민주라는 애도 같이 만들었고 갑자기 거기서 무슨 공예를 하지 뭐야. 데코레이션 상자를 만든다나? 정말 깜짝 놀랐어.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남은 막대기로 본드랑 이어붙이고 하는데 구경 오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 자리에서 뚝딱 집 모형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다 같이 학교를 가져오기로 했어. 민준이 집 학교랑 가까우니까. 그 데코레이션 상자 덕에 커다란 종이 상자에 담아올 수밖에 없었지. 그러고 보니 민준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를 텐데 4반에 가게 된다면 얘기해줘. 많이 속상할 텐데 역시 불편해도 각자 가져가는 게 좋았을까? 너도 같이 찾는 거 도와주지 않겠니? 나중에 애들한테 피자 한판 쏘기로 했거든. 크으. 너도 도와준다면 같이 쏠게. 크으. 역시 금수저네. 많이 길어졌어. 부탁해. 찾으면 말하고. 피자를 한 판씩 주는 거야? 한 명당 한 판씩? 아, 여기 박재민, 4반에 박재민 있구나. 여긴 웬일이야? 응, 최민주? 걔는 왜 찾아? 뭐 나랑 상관없지. 제가 최민주야. 아, 얘도 오징어네. 응? 노래가 얘 노래가 따로 있죠? 이쁜가 봐. 메인 히로인 민주야, 오빠야. 너는 우리 반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최민주야. 무슨 일이니? 니 초콜릿 데코레이션. 응? 너는 알고 있었어? 내가 만든 화이트 발렌타인 데이 모형. 발렌타인데이 하면 화이트 발렌타인데이. 빨간 옷 입은 초콜릿 주는 할아버지랑 발렌타인 트리가 대표적이지. 어? 뭐라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아니야? 집 모형이랑 트리 모형 초콜릿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러면 아침 자습 시간에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깜빡했네. 발렌타인데이와 크리스마스 헷갈리는 것 같았지만 귀찮아질 것 같아서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 백치미구나. 이게 좀 이렇게 멍청한 백치미 애들이 얼굴은 이뻐. 얼굴은 이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초콜릿 도둑이라. 4반 특수반이라고? 그러네. 4반에 민주랑 재민이도 있는데 이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런 거 있나? 특수반 같은 거? 6년 동안 모은 아이스크림 막대, 조스바, 메로나, 수박바, 바밤바가. 그렇구나. 3반 애들도 다 같이 찾고 있어. 지혜도 미안해하고 있고.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나도 같이 도울게. 같이 초콜릿 도둑을 잡아보자. 솔직히 내가 커다란 집 모형을 만들진 않았지만 큰 산자를 쓸 일도 없었고 절반은 내 책임이니까. 나꽤 마당발이고 잘하니까. 내 이름은 알지? 나 최민주. 이미 알고 찾아온 듯하지만 아무튼 잘 부탁해. 네 이름은 뭐니? 당신 이름 입력하는 거네? 뭐야, 나 아까 원래 그안 모였는데. 이름 입력하는 게 있네. 갓게임이네. 나 풍월량이야. 풍월량? 이름이 바뀌었어. 안시에서. 네 이름이 풍월량? 네 이름은 안성규 아니었어? 뭐야, 갑자기 왜 똑똑해? 뭐냐, 안성규. 네 이름이 풍월량? 푹, 그건 뭐야? 닉네임이냐? 내 이름 아니, 입력하라며!
어쩐지 이상하더라. 너무 그러지 마. 혹시 모르지. 풍월량의 왼팔에는 흑염룡이 뛰어놀고 있을지도. 아, 능록당했다. 뭐야, 쟤 중2병이야? 뭐야, 기분 나빠. 왜, 무슨 일인데? 안성규 있잖아, 걔 그 공부 잘하는 애, 걔가 글쎄 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내 이름은 풍월량이라고 대답한 거 있지? 뭐야, 자기 이름을 닉네임으로 대답하는 애도 있어? 중2병이야? 어우, 망측해라. 당신은 순식간에 학교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크크크, 내 이름은 풍월량. 크크크크, 풍월주인 한량이지. 예, 성규야, 학교 안 가니? 크크크, 내 이름은 풍월량, 안성규 따위가 아니라는.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학교 안 갈 거니? 크크, 내가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있다고. 바로 내 팔 안에 흑염룡이 날뛰고 있으니까. 크크크크, 당신은 이제 학교 따윈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이미 완전체이기 때문이죠. 상관이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이 세상에 허접한 지식 따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으니까요. 뭐야? 야! 아니! 끝이야? 얘 이름 하나 잘못 지어내갔다고? 배드엔딩 2. 흑염룡이 날뛰고 있어. 정말 끝이야? 끝이네. 야, 안 뭐였지? 안성규였나? 아, 뭐야 이거. 어, 망치켜라. 잘 만들었는데 게임. 여기 세이브 어디지? 아, 진짜 어이없네 진짜. 안성규 이름. 아니, 스킵해. 스킵되지. 오케이. 아까 다 읽었던 거고. 4번 안성규 아니야? 오케이, 이름 잘 입력해. 이 초콜릿 데코레이션까지 고르고. 잠깐만, 여기서 일단 세이브 한번 하자.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세이브, 이런 거 세이브 로드 로가다가 중요하거든요.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왔다 갔다 해도 이벤트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근데 미연 씨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짬뽕 잡는데 미연 씨의 탐정 뭐 이런 거 합쳐나갔어. 네 이름은 뭐니? 내 이름은 안성규. 안재성인가? 안성규 맞죠 여러분들? 안성규. 오케이. 응, 안성규. 사실 나 너 알고 있거든. 근데 왜 물어봐? 그냥 모자를 벗겨버릴까 보다. 그냥 자기소개 하자는 뜻에서 물어봤어. 너 때문에 배드엔딩 됐잖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 말했잖아, 나 마당발이라고. 1996년 2월 22일생 공부는 전교에서 2등 정도로 잘함. 키 172, 몸무게 72kg, 모태솔로. 남중에서 공학으로 오는 바람에 아직 여자한테 익숙하지 않은. 아, 이게 나야? 오, 키가 172면 적당하네. 덩치도 좀 있고. 뭐 보통 체격이네요. 아무튼 잘 부탁해. 난 편하게 대해도 돼. 같이 찾아보자. 키가 커졌다. 지 콩지로님 벌써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복도로 가서 거기를 가야 돼. 그 방송부, 거기가 굉장히 수상하거든요. 도서실 가지나? 방송부는 어떻게 가는 거야? 1층 복도로 가서. 이철수 금수저다. 어, 안성규 또 만났네. 옆에 최민준이야? 이건 무슨 조합이야? 둘이 사겨? 퍽이나. 아무튼 최민준 너 잘 만났다. 여자의 네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 봐봐, 내가 오늘 초콜릿 좀 많이 받았거든? 야, 얘 받았는데 왜 사람이 안 됐지? 어때? 엄청 많이 받았지? 이 녀석이 범인이네. 사람이 안 됐기 때문이죠. 이 녀석이 범인이네. 받았는데 안 변한 걸로 봐선 얘가 훔친 것이오. 아니면 샀나? 그래서 그 보답 겸 겸사겸사해서 여자들한테 영화 데이트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때? 꽤 괜찮은 작전 아니냐? 영화 데이트? 초콜릿을 준 여자애들한테? 그래, 벌써 영화표도 준비해놨어. 준비성 쩔지. 이거 뭐야? 프로징? 요즘 최고 유행인 프로징. 아, 겨울왕국이구나. 여자애들이 엄청 좋아한다며. 그 내용이 오징어 왕국의 여왕이 실수로 오징어들을 냉동시켜서 그 동생 오징어와 여왕 오징어를 설득시켜서 왕국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나? 오징어 왕국이 엄청 웃기지 않냐? 그냥 인간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요즘 최고 유행 애니메이션 영화 프로징. 이 영화를 안 보면 대화가 안 통할 정도로 열풍입니다.
당신 또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죠. 혼자서. 당신은 당신 또한 이 영화 웃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신이 오징어 왕국에 갇혀있다는 걸 누가 믿을까요? 아무튼 어때, 이 영화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한 명쯤 나한테 넘어오겠지? 한 명쯤? 초콜릿 준 애들을 다 찔러보겠다고? 그래, 이렇게 초콜릿 준 애가 많으니까 한 명쯤은 진심 아니겠어? 초콜릿은 어떻게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니, 그냥 달라고 해서 받았지. 달라고 해서 받았다라. 뭐야? 응? 잘 될 거지? 잘 될 거 같지? 잘 되겠지 뭐,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걸 샀나봐. 돈 주고 산 거 봐. 금수저잖아. 돈이 많잖아. 오는 길에 파리바게트나 저기 뚜레쥬르에서 사고 왔겠지. 그러면서 아 이거 누나가 사오라고 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막 계산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한테 받은 거지. 저의 우리 반인데 이래저래 유명해. 성규 너랑 아는 사이니? 이 여자 저 여자 껄떡대는 애로 암튼 유명한 애야. 어떻게 초콜릿을 받기는 한 모양이지만 과연 쟤랑 영화 보러 갈 여자애가 있긴 할까? 우리 반에서 유명한 블랙리스트인데 재밌는 영화라 볼 수도 있지만 이철수는 예비 4반에서 껄떡새로 유명한 모양입니다. 심지어 마담방이라는 최민준은 이철수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듯하군요. 그나저나 이철수는 분명 초콜릿을 받았다 했는데 그의 모습은 아직까지 오징어입니다. 주거나 받은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텐데 어떻게 된 걸까요? 샀다니까. 가보자. 어디로 가야 되지? 막 돌아다녀? 아 맞다, 조사모드라 그랬지. 조사모드 뜬다고 그랬어. 어디 아무데나 가면 식당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우리 반에 돋보기 떴었어? 오케이. 우리 반, 우리 반, 우리 반은 2층. 아 뜨네. 눌러 눌러. 어떻게 하는 거지? 깨끗하게 지워진 칠판입니다. 시간표입니다. 1교시 문학, 2교시 영어, 적분과 통계, 수학, 2, 탐구 영역. 보기만 해도 토나오는 시간표입니다. 이건 뭐야? 창문. 교탁이 불편하다. 당신은 책상 아래에서 쓰레기 같아 보이는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어? 금수 회의록? 1교시 문학 시간 권책의 한 페이지 같군요. 어? 겉보니 밑에 무슨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낙서일까요? 응, 근데 너 왜 거짓말했어? 말하기 좀 그렇잖아. 상자 찾고 나와서 둘러대려고. 일단 수업 끝나고 얘기하자. 어? 뭐지? 거짓말했나? 아까 지혜가 거짓말한 거야? 자, 조사는 끝났고. 뭐야, 영어 시간이네. 앗, 벌써 수업 시간이네. 어쩔 수 없이 일단 들어가야겠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왜 그런 표정이야? 다음 시간도 당연히 같이 찾는 거 아니었어? 왜 이래? 한 배 탄 입장에서 설마 이대로 각자 갈 길 가자는 거 아니겠지? 다음 쉬는 시간에 여기서 보자. 근데 4반에 이상한 애들이 많네. 특이한 4차원 애들이 많아. 벌써부터 성과를 바란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단서 하나 잡지 못한 당신, 과연 이들의 저주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걱정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렇겠지. 만약에 저런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자고 있었을 건데. 쪽지를 주고받고 있어 여자애들도. 2교시 쉬는 시간. 그래, 상자를 찾겠다면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오케이,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흑염룡으로 해치우자고. 안됩니다. 흑염룡을 썼다 하면 바로 배드엔딩이거든요. 아 성규야, 아, 얘는 전용 부금이 있어. 최민주와 함께 행동하게 되었다. 이제 다시 같이 초콜릿 창사를 찾아보자. 방학 때는 오전 10시부터 도서실을 열지. 도서실도 가볼까? 힘내자. 이쁘게 생겼을까? 도서실 한번 가봅시다. 파워 같다고? 조용한 도서실 안. 당신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재민이가 도서실에 어울리는 애는 아닌데 의외네. 아무리 재민이라도 고3이 되니 위기의식이라도 생긴 걸까? 최민주의 말대로 굉장히 무식하기로 유명한 박재민이 도서실에 있다는 것은 정말 의외의 일입니다. 당신 또한 이 상황이 조금 놀랐습니다.
그때 박재민이 당신과 최민지를 발견하고 눈인사를 해왔습니다. 재민아, 도서실에 무슨 일로 왔니? 최민주가 입모하는 박재민에게 묻자 박재민이 읽고 있던 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문제집이군요. 당신으로선 문제집으로 왜 풀지 않고 읽고만 있는지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박재민은 공부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서실에서 문제집을 읽고 있어. 역시 뛰어난 지니어스구만. 박재민은 또 최민주에게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반은 시끄러워서 공부가 집중이 안 돼. 그렇구나. 야, 또 최민주가 낫다. 재민이는 완전히 멍청하고 민주는 좀 4차원인데 멍청한 건 아닌 것 같아. 사륜한. 그때 문제집을 읽던 박재민이 각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민아, 너 어디가? 질문하려고. 누구한테? 이거 문제집 읽으면서 질문하려고. 답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 문제 읽어봤는데 답은 뭡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답이 몇 번이냐고? 여기 조사 모드 되네요. 도서 보는데 노력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책상 밑에 껌이 붙어 있습니다. 책상 밑에 껌이면 다행이지. 코딱지면은 짜증나죠? 여기도 껌이 있고, 여기다 클릭해볼까? 당신은 도서관 책장에서 빨간 책을 발견했습니다. 뭐하는 학교야 이거? 전체적으로 학교가 이상한데? 심지어 책에는 도서관 바코드조차 없습니다. 누가 여기다 밀 반입했구만. 누가 봐도 빨간 책이로군요. 뭐 맥심 정도는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누군가 도서실에 숨기고 잊은 듯합니다. 자, 일단 세이브해. 이거 설마 배드엔딩 뜨는 거 아니야? 당신은 빨간 책을 읽었으므로 뭐 정확됩니다. 뭐 그런 거 아니야? 몰래 한번 읽어보자. 뭔지 한번 보자. 당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빨간 책을 슬쩍 열어봅니다. 오늘은 만식이네 집에 놀러가기로 했다. 만식이네 집에는 아름다운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우리 남구에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소년이었다. 설마 그만큼 그 형은 잘생겼었다. 나는 이거 그거 아니 여자들이 좋아하는 책 같은데. 나는 응급실적 그 형이 집에 있길 바라며 만식이네 집에 놀러갔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만식이네 형이 나왔다. 형은 역시 너무 잘생겼다. 만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안으로 돌아와라 기다리라고 했다. 부모님도 아무도 계시지 않았다. 집안에는 형과 나 둘뿐이었다. 그렇게 어색하게 기다리던 중 형이 갑자기 일어나서 씻겠다고 한다. 안 돼! 그만 읽어! 그만 읽으라고! 형은 화장실 문이 고장났으니 문을 열지 말아달라고 말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물소리가 들리며 형이 목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 비누로 몸을 닦는 소리가 유혹적으로 들렸다.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화장실 문을 다행이다. 읽을 뻔했네. 당신은 깜짝 놀라 책을 덮었습니다. 보통 이런 책의 주인공은 친구의 누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당신. 그때 성규야, 뭐 단서되는 건 찾았니? 아? 어머, 성규랑 민주 너네 여기 있었니? 너네 여기서 뭐? 어? 어머, 성규야, 너 빨간 책 보니? 아, 배드엔딩이네 이거. 아, 읽지 말았어야 됐네 이거. 아, 얘 때문에 또 여자들 때문에 또 소문내네 이거. 세상에, 도서실에서 대놓고 빨간 책을 읽다니. 완전 용자네 용자. 헐, 대박. 혐오스러워. 세상에 뭐 저런 남자애가 다 있대. 책 내용도 굉장히 위험해. 그렇게 당신은 하루 종일 변태라는 놀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온 학교에 당신에 관한 소문이 펴져 빨간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아이들은 당신들을 놀리대기 시작했습니다. 초콜릿을 받기는 커녕 제대로 대화를 해보지도 못했죠. 겨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당신, 결국 허무하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상한 빨간 책 때문에. 이대로 당신은 모쏠로 평생 살아야 할까요? 학교의 소문이 잠잠해질 날이 오긴 할까요? 조용히 방 안에서 깊은 한숨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배드엔딩 3. 그 이후로 혼자 지냈어요. 그 책 한 번 읽었다고 이거. 누군가 나 그거 해놓은 게 분명해. 함정. 그럴 줄 알고 내가 세이브를 할지. 역시 읽지 말자. 응?